청소가 진행되며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상의 끝에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달라질 수 없기에 할머니가 챙기고 싶은 물건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재활용도 어려운 물건까지. 할머니에겐 여전히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의 새 단장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지내는 2층보다 더 나은 공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속도를 냅니다. 곰팡이가 있던 기존의 벽지를 뜯어내고 도배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하가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자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 아유, 이렇게 좋은 집을. 네. 그러게 좋은 집은 저 빨리 질 좋아요 여기 질 넣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방을 살피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제작진을 찾습니다. 어쨌든 저지 물건을 다 들여서 싸줘 꺼내는 건 우리가 해서 분리할 테니까.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하게 물건을 치운다거나 하는 등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직면을 시켜드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이시고 혹은 불안이 증폭돼서 이런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부적절하게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끔 하고 서서히 물건을 치워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청소를 진행하며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해답은 할머니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웃들을 위한 방역 작업이 시작되고 방에서 쥐사체나 집게벌레가 먼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짐들을 치우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혹여 짐 속에 벌레들이 있을까 하여 살충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